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집. 주말 오후지만 집안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안주인인 올해 61살의 경숙 씨를 늦둥이 아들 요한이 졸졸 따라다니는데요. 사줄 거지? 알았어. 나 얼른 약속해, 빨리. 빨리 약속. 약속을 왜 해? 아, 지킬 거니까. 엄마가 언제 약속해 놓고 안 지킨 거 봤어? 아, 그러니까 약속을 하자니까. 지금 빨래나는 거 안 보이냐고. 아니, 엄마 계속 요즘 말만 하고 계속 안 사주잖아. 알았어, 오늘 다음 달 사줄게. 아, 진짜 다음 달이 필요가 없어, 엄마. 진짜 지금 필요해, 나 지금. 아들은 원하는 것을 사달라며 막무가내로 엄마를 졸라댑니다. 아니, 나 지금 필요해, 엄마. 진짜 좀 사주면 안 돼, 진짜로? 요한아, 너도 이제 그만해. 아, 진짜 운동화는 못 사주면서 나 왜 나왔어? 어? 너 말 다 했어, 지금? 어? 어떤 엄마 독이야, 이게? 너 미쳤어? 어? 다시 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다시 말은 못할 것 같아. 정영아, 너 그만두지 못해? 아니, 둘 다 돈도 없고 늙어서 쪽팔린 줄도 몰라요. 어머, 이 미쳤나 이게? 너 정신 나갔어?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막말하는 아들과 그런 아들의 행동에 몹시 충격받은 부모. 빨리 들어가! 대체 이 가족에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른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경숙 씨. 내가 수저 조금 넣을까? 그거 놔줘요. 남편 역시 집안일이 익숙해 보이는데요. 네. 집안일 자주 도와주세요. 아내가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혼자 집안일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도와줘야죠. 예전에는 손도 까딱 안 했어요. 근데 이제 4년 전 퇴직하고부터 또 그러네.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도와줘요. 이거 어디 갔지? 부부가 함께 움직이니 금세 아침 밥상이 차려집니다. 요한아, 요한아 밥 먹자. 어차. 너 어저께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맛있게 끓여놨어. 아, 나 그냥 간단히 토스트 먹을래. 너 어저께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했잖아. 아니 그건 어제고 그냥 찌개 부담스러워 아침부터. 알았어 토스트 해줄게. 이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아들을 야단칠 만도 한데 부모는 아들의 변덕을 묵묵히 받아줍니다. 냉장고 안에 보세요. 버터도 줘? 어. 아 우유도. 우유도? 아들의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모. 자, 요한아, 토스트 구웠어. 토스트 바삭해 마시는데 좀 덜 구워졌나 보네. 아침부터 밥상을 두 번이나 차린 부모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불만부터 이야기하는 아들. 우리 아들. 그래도 부모는 자식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더 잘해주지 못해 안달입니다. 말랐어? 버터는 안 먹으려고? 응? 버터는 안 먹어? 네, 지금 먹게요. 그냥. 아니, 어머니는 음식 잘 하세요? 아,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먹어도 돼요. 그냥 우리 요한이 입에만 들어가는 건 봐도 저는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잘 먹네. 어? 왜? 더 먹어. 어? 잠깐 누자. 어, 아빠가 잘 들어줄게요. 그래. 먹어. 아빠 들어서 준대잖아. 더 먹고 가. 아, 또 엄마. 어? 나 카드 줘. 엄마 닮았어 그래. 오늘도 화이팅! 갔다 올게요.
나와 조심하고. 아니 근데 카드를 주세요? 아 요즘 저는 제가 쓰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래서 애 또 기 좀 살리고 그러려고 해서 오늘 친구들한테 한 통 쏜다 그래서 제가 카드 줬어요. 뭐 애들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아들을 등교시킨 후 이제부턴 부부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헬스장으로 운동하러 가는 종환 씨. 운동을 계속 하시나 봅니다. 그전에는 게을러서 운동을 못했어요. 우리 요한이 태어나고부터 아마 그때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늦게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되게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아우 젊게 사세요. 젊은 친구들보다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뭐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 아들이 어리니까 좀 젊게 살려고 그런 것도 다 배우고 합니다. 아들 곁에서 오래도록 함께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종환 씨가 생각하는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들은 짐작이나 할까요? 그 시각. 가만히 있어도 푹푹 찌는 여름 날씨에 엄마는 손수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꽤 덥죠. 그래도 이렇게 쫙쫙 펴진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 아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가족들 옷을 다 다리세요? 아니요. 남편은 퇴직해서 다릴 일이 없고요. 아들 요한이 것만 다려요. 저도 다는 힘들어서 못 다리죠. 그런데 엄마가 다리는 옷 중엔 조금 뜻밖의 옷이 보이는데요. 우리 아들 인생도 이렇게 쫙쫙 펴지라고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내려요. 남들이 보면 좀 웃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해 볼 수도 있어도 이거는 제가 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아들을 잘 되려고 하는 제 그냥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의 애틋한 마음은 알겠지만 결코 평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날 오후. 이 정도면 허언 아니야? 아들은 학원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간식을 먹고 있는데요. 차 타면서 다 소화됐지. 전화 왔다. 아니 애들이랑 뭐 먹고 있어. 아니야 이것만 먹고 갈 거야. 알았어. 야. 야, 폰 바꿨냐? 아, 개 좋은데? 그게 뭐 자랑할 거리냐? 요. 이건 뭐 그냥 일상이다 이거지. 그럼 이모지도 되겠네? 이모지? 당연하지. 요즘 이모지 안 되는 폰도 있어. 오, 돈 좀 쏟았다 이거지? 우리 엄마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아이씨, 더럽다. 우리 집 꼰대는 뭐 말만 하면 다 안 된대. 그래도 요즘 무조건 받으니까 막상 받으면 감흥이 없어. 뭐래냐? 진짜 처음 맞아야 좀 괜찮지. 어? 야, 근데 너희 엄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당연하지. 그럼 누나도 사달라는 걸 사줘? 물론. 너 지금 그 얼만째 나 알고 하는 소리야? 몰라? 야, 그거 한 켤레에 무려 110이야. 한 켤레? 오. 비싸네. 봐. 그럼 못 사겠지. 야, 전교에 그거 신는 애 수호 한 명뿐이야. 수호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것만 3배라던데. 야, 니네 뭐 사람 말을 못 믿냐? 우리 엄마 내가 해달라고 바로 대령한다니까? 아이씨, 좀 뻥까지 말고.
야, 그건 나도 못 믿겠다. 야, 내 신고면 어쩔래?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오, 그럼 뽀뽀라도 해줘. 야, 뽀뽀는 그냥 애들이나 하는 거고. 아, 키스 어때? 키스. 어? 키스. 그래, 좋아. 진짜? 진짜라니까. 오, 요한이. 그러면 엄마한테 운동화 선물까지 받고 키스까지 받고. 완전 게이득 아니? 지리지. 오. 비록 친구들에게 큰 소리는 쳤지만 과연 요한이는 무려 100만 원이 넘는다는 명품 운동화를 엄마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만 먹어라.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먹고 먹는데도 배가 고프다. 그날 저녁. 엄마! 엄마! 아빠! 엄마 어딨어요? 집에 오자마자 다급히 엄마부터 찾는 요한이. 엄마! 아들! 엄마 여기 있어. 왜? 엄마 여기 안 들어와, 빨리. 왜? 엄마 머리 말려야 돼, 지금. 아, 빨리. 왜? 뭔데? 뭐가 이렇게 급해? 엄마, 학원 동화 사줘. 에? 무슨 학생이 명품 동화야? 아니야, 요즘 애들 다 하신 거, 진짜로. 아, 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야, 진짜야. 아이고, 됐어. 됐고, 빨리 가서 씻어. 너 지금 너한테 코르비네스 하는 거 알아? 아, 엄마 말 돌리지 말고. 운동화 사줄 거지? 어? 대신 운동화가 얼만데? 110. 야, 무슨 학생이 100만이 넘는 운동화를 신어? 아니, 요즘 유행이라서 다 신어. 생각해 볼 테니까 들어가서 빨리 씻어. 아니, 생각할 게 뭐 있어. 내가 해달라 할 때 안 해줘? 안 해줄 거야? 그냥 해달라 할 때 해주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여완, 이제 그만 들어가. 아빠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도 일단은 한 발 물러서는데요. 여보, 쟤 말 들었지? 응? 쟤 후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냥 심통 부리면 하는 소리야. 신경 쓰지 마.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어허, 이럴수록 당신 마음이 단단히 먹어야지. 걱정 마.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걱정돼 죽겠어, 나 쟤. 괜찮아. 불안해, 내가. 걱정하지 마. 그런데 아들이 한 말을 필요 이상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엄마.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